골라 안에 들어가섭시다. 예? 또 골라요? 또 왜요? 또 골라내야 돼. 또 골라낸다고요?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이 수많은 돌조각 사이에 그것도 핀셋으로 하나하나 드러내는 작업. 우와.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데요. 체념과 집중을 담은 모습. 인내심이 필요하네요. 이 작업의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장년층 남성 3명의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지난 몇십 년간 직접 먹으며 몸으로 느끼며 자연동을 구별해왔던 노련함으로 승부한다는데요. 깨알같이. 이 양이 2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승부를 거둔 결과랍니다. 어깨 아프시겠어요. 완전히 이게 수련입니다. 수련. 수련? 네. 수련의 결과를 그대로 입에 털어넣으면 좋으련만 반드시 불에 달고 10초로 소독하길 여러 번 반복해야 독성이 날아간다는데요. 몸에 흡수되도록 가루로 갈아주는 것도 필수. 이쯤에서 가루 자연동의 비밀. 자석이가 약간 미세하게 붙어요. 네. 아무리 특별한 돌이라지만 그래봤자 돌인데 어떻게 자석에 붙죠? 네. 예, 자석을 갖다 대자 함께 따라 올라오는 가루. 정말 신기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기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걸 해서 드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돌 캐랴 또 골라내랴 쉴 틈 없이 고생한 남편을 위한 사모님표 특급 보양식. 이번 큰 수리 가져올 반전.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지금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새로운 닭백숙.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게 맞네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완성. 분명 냄비에 들어간 건 뽀얗게 살얼은 생닭이었는데. 보이시나요? 오골계의 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시큼해졌어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일단 그 향부터가 남다르고 오묘하고 담백한 백숙 맛이 계속 구미를 당긴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대화는 좀 하면서 드셔야죠. 10년 더 할 것 같아요. 전율을 한다는 것 같아 아주 좋아요. 돌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 그 한편에 느리지만 진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네 희노애락과 함께 고된 삶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음식도 있는데요. 골목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인천광역시. 인천하면 유명한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장면, 냉면, 닭강정 등 모두 인천 골목의 터줏대감들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숨겨진 골목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백번지, 송현동 백번지. 뒤에서 못 먹었죠, 비쌌으니까. 멈출 수 없어. 송현동 백번지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거의 아마 한 50년 될 거예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는 송현동 백번지. 도대체 어떤 골목일까요? 여기 근래로 가면 돼. 저기. 네, 저기. 골목을 따라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독자다. 어디서 왔냐고. SBS. 맞네, 맞네. 여기 맞아. 네? 맞아요, SBS. 맞잖아요, 소리잖아. 오, 예. 아, 반겨주시네요. 가족처럼 반겨주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국물이 뜨거워져가지고 옛날 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토련. 뜨끈한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려는 주인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게 안에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유독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제가 뭐 한 11살, 6살 때 9월 28일 수복할 때 이제 그때들 이제 그 이렇게 우리 있었거든 여기.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없어서 그렇게 모른 말로 이런 거 한 그릇 먹으면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거 같아요.
어려웠던 시절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던 추억의 음식.